여기서 뻗는 숨입니다. 이해가 하셨어요? 어렵습니다. 이야. 야, 왠지 여기서 토스 했어. 선생님은 할 게 없어. 빨리 말했는데. 네, 요들이란 꺾는 소리죠. 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상시에 노래 부르고 있는 건 다 꺾음이에요. 우리가 요들을 하고 있지만 요들 외에도 창, 시조, 판소리 다 꺾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노래 한번 해보십시다. 34초. 하시겠습니다. 34초. 34주 책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소리야. 여기다가
제 입을 보세요. 오디오 오늘 잘 들었을 것 같은데. 내 밑산에 오르면 열을 내어
말탕 먹고 싶다. 아, 말탕 먹고 싶다. 싶다. 아유, 뭘 못해, 그냥. 말한대. 말탕 먹으러 우리 오늘 12시 반에 갈까요? 네? 여기부터라. 싫어요. 대신 족발 먹게. 우! 족발이 더 좋아, 족발이 더 좋아! 아, 오늘 제가 12시에 끝나니까, 끝나고 나면은. 집에 못 가. 아침에. 아침에. 아,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다 하시네. 돈다 그러시다. 나 치맥에 쇠줄을 찾지 않나.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요, 알레그로. 이 노래는요, 알레그로가 사실 더 빨리 불러요. 알레그로 더 빠른 용어가 있죠? 네, 1번 바보, 2번 비보. 비보. 좋아하시네. 비보. 나도 비보. 비보. 또 다른 용어가 있죠? 1번 포니, 2번 프레스토. 프레스토. 그렇지. 포니가 아니에요. 프레스토예요. 프레스토는 아주 빠르다는 뜻이에요. 프레스토 타보신 분? 저기 세현 씨 프레스토가 뭔지 알아요? 차. 그렇지. 옛날 옛날에. 차. 티가 아니고 카예요. 이 중에 아주 비싼 차가 있었어요. 그게 프레스토예요. 평소에서 나갈게요. 정말 포니 탈 때는 프레스토 타는 게 포니였잖아요. 우리 형님 기억나시죠? 프레스토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구나. 바로 소나타로 옮기셨구나. 아, 정이 없어. 저는 포니 시절에 포니를 탔고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프레스토를 샀는데요. 이야, 주차장에 세워놨잖아요. 시간별로 대답해봐. 아우, 귀엽다. 응. 그리고 또 시간별로 대답해봐. 너무너무 프레스토가 좋아가지고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하는 데 대한 이 희열은요. 하다못해 자동차 하나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요들이 업그레이드 됐다. 나랑은 완전 그죠? 그게 뭐냐? 두 손과 흉성만 잘 되면 업업 업이에요. 거기다 더 업이 뭐냐? 울림이 자꾸 생기는 업이에요. 다르죠? 초창기에는 뚜리요 요르레디 요리 요르레디 다 이래요. 바레손에도 그랬어요. 기분 나쁘지? 아니 왜 안 좋은 사람 나를 집어넣는 거야? 사랑은 너 지금 간다고 그럼 못 써. 그럼 서재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했나?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제일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적을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띠가 띠가 되고요. 좀 더 지나고 좀 더 지나고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나의 입에 자, 시작. 감사합니다.
아까 내가 대표를 시켜가지고 요들 설명시켰지. 집에서 연습하고 왔나요? 연습을 한두일 하나요? 맨날 해요. 지하철만 지나가면 해요. 그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알았시오? 아유, 사랑하는 지혜잔디. 감사합니다. 우리 미옥 씨가 저의 뒤를요 지하철 요들을 구사하고 있어요. 네. 이은경 선생님의 교통수단을 아시지요? 네. 1번 벤츠, 2번 BMW. BMW. 저기 현욱 씨, 저 BMW. 형제, 저는 옛날부터 BMW예요. 버스, 메트로, 워킹. 메트로를 타면 지하철이 저 구간에서 들어옵니다. 그때 연습을 해야 돼. 어디서? 제일 꼬랑지에 서 있어야 돼. 그럼 지하철이 이렇게 싹 지나가. 저기 서 있으면 안 돼. 딱 지나갈 때, 막 연습을 해요. 그러면 지하철이 서서히 이동하면서 끽 하고 씁니다. 그때 가서, 아무 안 하는 척하고 싹 움직여. 그런데 꼭 꼬랑지가 나무, 그지? 띡 하는 소리가 꼭 들린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뭐지?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안 타. 왜? 발성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다음 기차를 또 기다리는 거야. 네. 제일 긴 게 8분, 제일 짧은 게 3분이에요. 그러니까 2호선 같은 거 타면 연습 끝내줘요. 여기는 계속 들어오거든, 2호선은 그냥. 네. 9호선은 좀 시간이 걸려. 이거 연습 안 하면 팔기가 좀 힘들어요. 또 들어가면 쫙 들어가면 왜 그때가 연습하기 좋으냐면요, 내 소리가 묻히면 나도 모르게 막 자신감 생기는 거예요. 애따 모르니까. 근데 사실 집에서 연습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집 식구들 눈치 보이지. 층간소음 해결 안 되는 데도 많죠. 어느 순간에 신고 들어올 수도 있죠. 자꾸 위축돼요. 위축되다 보니까 소리가 작아져. 레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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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요들은요 미니멈 사운드에서는 절대 소리가 안 나와요. 맥시멈 소리가 나와야 돼. 이어 이어 예 예 이거가 나와야 요들이 꺾입니다. 다 같이 이어 이어 예 예 이어 묻자. 어? 왜 그래? 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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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 예 요, 예, 요, 예, 그렇죠. 요, 예, 예, 하나 빠지게 야예요. 야, 예, 요, 시작. 야,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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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요, 네, 좋아요. 그만할 때까지 계속하나. 형 혹시 이런 제자들 보셨어요? 처음 봤지, 그죠? 국민학교 때 공부를 했어봐. 서울에 수석을 할 때. 그지? 이게 요들의 전부입니다. 요들은 이 외에 없어요. 오로지 이 다섯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흉성에는 아, 에, 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성은 띠, 후, 에야. 다 같이. 띠, 후, 띠, 후, 띠, 후, 띠, 후, 아, 에, 오. 아, 에, 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요들이 돼요. 다시 하이 하이 시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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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들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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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누가 맞춰줬어요? 오이오들을? 오이오들을 그 저 힌트 삼아서. 아, 작년에 강조 죽었구나. 친구들은 강조를 해요? 진짜 좋겠구나. 빠졌습니다. 아이니까, 아이니까 칠드런. 칠드런. 오이니까 투커버. 그치? 에이니까는 그냥 에이. 에이. 이렇게 해서 위라는 두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요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자, 우라는 두성을 소개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학 중창단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안 돼서 지금.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순간에 오면 또 주저앉아. 엊그리 덕분에다가 또, 아, 왜 오우가 안 되고, 에오가 안 되고, 아오가 안 될까? 하고, 에오. 이게 돼야 되는데, 그죠? 다 같이, 아오, 시작. 아오. 중요한 건 아우 요들을 잘 하셔야 돼요. 열라라우리 열라라우리 이거 꽉 봐야 돼요. 그죠? 아우 요들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여우 요들. 동생?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요들.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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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싱 팬들이야. 브라더 미싱. 미국 가서 브라더 그러면은 what 그러나 말이에요? 브라더. 말려야 되지. 혜숙이 뭐, 혜숙씨, 어떻게 하는 거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냐면은 우리 다 무대에 설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번 토요일 날 우리 알파스 요들 친구들 22기 신입단원 있죠? 신입단원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8명의 지원씨 합격했다가 안 오래. 아, 진짜? 어? 어 정말? 2명 다 찍고 있지? 얘네들 뽑혔어요. 하나 빠졌다 여기 떨어졌다. 8명이 뽑혔는데 얘네들은 단원이 아니에요. 예비단원이에요. 예비단원은 뭘 하느냐? 3개월 동안 이제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3개월 후에 시험을 한번 더 봐요. 그래서 거기서 붙으면 정단원이 돼서 저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정단원이 되는 그 주가 언제냐? 정단원 오디션을 해서 붙고 그 다음 주가 착복식을 합니다. 옷을 입는 행사를 해요. 저 파란 옷을 입히면은요, 초상집 같은 무서운 거예요. 뚝뚝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3개월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또 3개월 만에 통과가 되면 이제 저 단원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 중에 지금 과연 누가 단원이 될지는 저도 몰라요. 3개월을 지나야 돼요. 3개월 동안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엄마, 아빠, 할머니, 고모 다 오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 사람 다 와서 같이 배워라. 왜? 내 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은경 단장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라. 그래가지고 3시간 연습 동안 똑같이 연습합니다. 제가 스킵을 하면은 부모들이랑 똑같이 뛰어. 한 3시간 동안 뛰고 노래하고 뒤로 자빠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엄마들은 몸살이 난대. 집안에 커피가 펑펑 퍼지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니까.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완전히 팬이 되는 거야. 야, 애들 이렇게 가르쳐서 저런 애들을 만들었구나. 3개월 동안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말 안 해도 그냥 엎어져. 아, 이렇게 해서 요들을 만드는 거구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호강만 하면은 그런 필이 안 와요. 고생을 3개월 동안 하고 나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패밀리 의식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볼지 몰라. 근데 이 중에 두 명밖에 안 뽑고 우리 손녀딸이야. 그러지. 그러네. 세상에. 체린이 지은이가 제일 앞에 써있네. 주최측의 농간이네. 지 손녀라고 제일 앞에 써있네. 이것들이 내 손녀잖아. 그럼 얘네들이 연습 다 할머니 그럼 되겠냐고. 말도 안 돼. 이것도 다 찍히고 있네. 난 이제 내 붓붓이 다 까졌다. 언니라고. 언니! 아유! 여보세요. 너무 쓰셨어? 체린아, 지은아, 여기서는 선생님이랑 해야 된다. 알지? 잘 지켜요. 선생님 누구 다녀? 헤어졌죠. 여기서 할머니를 보면 돼요. 여기 저 어디 나가면요? 여러분 진짜 할머니 같아요? 아니요. 진짜? 사랑해? 언니 사랑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승희 씨도. 사랑 씨는? 6학년 2반. 조금 더 쓰시는 게? 네, 벗어요? 우리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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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쓰시는 게? 쓰기가 싫어. 그래서 제가 늘 주창하는 이야기가요. 내 자신을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말자. 나를 나이 들면 6학년 이상의 언니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2학년에서 머물자. 네. 제 페이스북을 보면요. 그런 댓글들이 무지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가끔 결혼 언제 해요? 이런 거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답을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아이 그래 막 이렇게 안 돼. 선생님 하나 팁 가르쳐 드릴게요. 난 잡았어요. 아 그래? 그 다음에 8월 32일 무슨 날인들 아무 관계 없으니까 32일 그리고 6월 달이면 6월 32일 아 그런 거야. 2월 30일 2월 30일 아 그런 거야. 난 잡았어. 잘 활용하세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요들을 하다 보면요 내 나이보다 훨씬 더 젊은 듯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셔야 노래가 더 살아납니다. 어느 모임에 가면요. 자기가 제일 언니라는 거야. 에이, 얘들아, 뭐, 언니 누가 그래. 그럼 나는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러고 싶다니까요. 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사실 여러 포럼을 가보면 항상 제가 언니예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 그래? 어디든지 가면은
지금 나이가 별로 안 많아요. 저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가면 천상 언니예요. 그러면 정말 언니 티 안 내려고 얼마나 생쇼를 떨고 요즘 유행하는 비속어를 쓰지를 않나 뭐 이러고 다녀요. 왜냐? 요들을 하니까. 요들을 그렇게 할머니 틱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팔짝팔짝 아셨죠? 가벼워. 이런 걸 음악에서 뭐라 그런다? 1번 묻지 마라, 2번 바쁘다, 3번 레지에로. 레지에로. 그렇지. 아유, 따라하지. 레지에로. 레지에로. 레지에로라는 건 아주 가볍고 경쾌하게. 그래서 적어도 내가 70kg다. 60kg 정도로 노래를 불러요. 아셨죠? 몇 킬로니? 42kg. 한 38kg로 불러요. 알았지? 그래서 가볍게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뺨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저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여러분 얼굴에 그대로 팍팍팍해. 슈다! 이거예요. 뺨이 올라가면 소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장 작가님, 그래요, 그래요.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 이거 올려야 안 올려요? 올리죠. 작가님이셔요. 방송으로. 잘 나가는 작가님이세요? 잘 보여요. 그래서 방송 한 컷이 나와. 잘 봐주세요. 뺨을 올리는 이유는요. 소리를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뺨이 내려가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양반 가장 지발,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내려오면 축축 추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근육을 항상 상향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태리의 그 모 근육 운동가는요, 몸만 운동을 한 게 아니고 계속 근육 운동을 20살 때부터 했대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신문에 났는데. 얼굴에 피부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72세입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안 거예요, 그분은. 그 방법을. 저는 그 방법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문을 본 다음부터 저도 운동을 합니다. 자꾸 마사지를 해주고, 내가 이제 근육 운동을 하듯이. 여러분, 복근 있으시죠? 아, 배 있으세요? 아, 인격이 많구나. 사람이 이게 배보다는 복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와 같이 얼굴에도 탱탱한 근육을 유지하려면 일단 올리셔야 돼요. 자꾸 마사지 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그냥 저는 톡톡톡 치르잖아요. 그리고 탁탁탁 때려주고 시작!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화장실 오시니까 집에 가세요. 뭐든지 상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뺨을 절대로 내리시면 안이 되어옵니다. 그럼 언제 연습을 하느냐?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도. 두 부분은요, 수시로 깨야 돼. 눈을 뜨고 봐야 돼. 이 양반이 웃고 있나? 안 웃으면, 나 깨뜨려! 이러고 절정돼. 이 뺨이 그냥 고정화 되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 업장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일을 하실 때, 아유, 안녕하세요. 저기 물건 다 있어 고르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유는 장사가 안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장사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 불길한 예가 됩니다. 그지 않아? 그래야지. 아, 네. 나 한번 써봐. 하루 매상 팍 올려줄게. 아, 진짜로. 이걸 올리세요. 다 같이. 야!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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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요! 요! 요게 어려워. 요! 요가 안 넣느라. 그래서 이때 확실하게 연습을 해야 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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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흔들적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눈도 막 눈도 여기서 제일 커요. 눈이 흔들적하십니다. 쌍꺼풀이 좋아요? 메카풀이 좋아요? 메카풀이셨습니다. 눈이 크고 메카풀이려면 엄청 매력적이야. 아, 그래요? 그래요? 한참 모르셨겠구나. 아니 진짜 미인이거든요. 눈이 크면서 메카풀. 그러네. 근데 무대를 할 때 눈이 크면요? 외기산에 오르면 요로로로로 사랑하는 님 있네 요로로로로 장 작가님 밀어서 방송 시킬 것 같아? 애정의 편집이다. 근데 눈이 크면은요 무서워요. 저도 눈이 이렇게 다 뜨면 별로 작은 눈은 아니거든요. 항상 그래서 작게 뜨시는 분들도 착각을 하셔. 장기는 이렇게 작게 이게 아니고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상향. 무조건 상향이에요. 뺨이 올라가서 눈이 작아지는 거예요. 위에서 덮이는 하향이 아니고 완전 상향. 오로지 뭐든지 애니 상향. 아셨죠? 자. 웬만해서 현주가 잘 놀아.
알아요. 안 놀래. 그냥 다 쥐가 잘하는 줄 알고 저 정도? 이러는데 오, 놀랬어. 두 분 진짜 잘하시네요. 요들 발성 되셨어요. 오우만 하시면 되겠어. 다 같이 오우 시작. 시작.
어렵죠. 되게 어렵지. 근데 잘하시네. 시작.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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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빨리 하면은 한숨에 가야 돼요. 숨을 쉴 데가 없어요. 자음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노래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라이 하는 거를 꺾는 날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제가 말 피시워 신현씨 첫 대회 나갔죠? 이 책 안에는요, 90여 곡의 요들송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요들송은 아마도 10여 곡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90여 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들을 다 마스터하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제 교육 경력 40년만 치면, 40여 년간 수업을 해본 결과, 이거 하나 띄는데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년이면 이 하나를 다 뛰는데 어느 정도로 뛰느냐? 달달 외워요. 그냥 쪽수 얘기하면은 그래서 한 20쪽? 그러면은 뭐 목동에서 몇 쪽? 그러면 짠! 3년 지나니까는 보통 그 정도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면 하산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 아이들이 최소 3년 이상 배우고 오디션을 보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죠. 근데 그것도 3개월 동안 안 뽑아. 3개월 동안 또 훈련을 시켜요. 그게 바로 뭐냐? 무대 매너예요. 3개월 동안 훈련시키는 요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대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임기응변을 대처하는 거야? 이런 거를 3개월 동안 엄청나게 가르치고 춤을 가르치고 매너를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왜냐면 인터뷰 기자가 들어오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 다 시킵니다. 그래서 3개월에 다시 시험 봐가지고 붙으면 단원을 시키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단원이에요. 대단하죠? 단원 손 들어보세요. 어휴, 손 들어봐. 야, 손 내리세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무상으로 7시부터 하는 문화센터를 제가 수업을 하게 합니다. 왜냐면 이 시간에 제가 오늘 목동의 노래를 가지고 발성 연습을 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발성이 풀려요. 색이니까 또 바꿔서 해야지.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얘가 지금 머리가 커요. 지금 웬만한 모자가 잘 안 맞아요. 얘는 잘 맞네. 칙칙 늘어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 머리 사이즈를 다 알고.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한 10여 분 동안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 8시 15분부터 요들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바로 요들 동아리예요. 그럼 동아리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의무사항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뭐 지 맘대로 들락날락 해도 되고 그죠? 뭐 그냥 편안하게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도 막 강하게 내가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이러고 막 시키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요들송도 하고 가곡도 하고 동요도 하고 가요도 하고 이 안에 비요들곡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90쪽 이후에는 280쪽까지 한 200쪽 되죠? 190쪽은 다 요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에서 부르는 그런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이게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 두 번째 2부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요들 동아리라고 합니다.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들 동아리. 남들이 부럽디다. 이은경 교우. 남들이 그러더라고. 교주가 누구래? 이은경이래. 그래서 그 동아리를 그냥 합니다. 그래서 회비가 동아리는 어디 나가면은 뭐 2만 원 내지 3만 원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동아리는 월 회비가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은혜 선생이 다 알아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동아리 시간에 사실 우리가 더 많은 걸 또 배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월요일 날 이장소에 오면은 그저 밤 11시까지는 올인을 한다. 그때까지 요들을 하다 보면 11시가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하루는 여기다 쏟아 부으시면 조만간에 요들을 잘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네. 됐죠? 자, 34쪽 한번 부르고 다른 노래 하겠습니다.
리오 리오. 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181조. 꿈을 잃지 않은 어르신. 자, 꿈을 본 거는
역시 젊네. 왠지 주경이가 그러는 거야. 아유, 발악을 하시지. 아유, 좋습니다. 150살죠.
아, 오늘 별이 어떨까. 그때 이제 미리 예견을 해줘요. 그래서 그날 같은 하늘을 보면 반드시 별을 봐야 돼. 안 보면 이건 직무 6이야. 뭐 퇴마냐. 이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별이 너무 예뻐. 근데 별이 예쁠 시간이 항상 3시에서 4시 사이. 새벽별이 있고. 한 11시 정도 별은 별로 그렇게 단호하다요. 근데 그 한 3시 넘어서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도 별을 보기 원하시면 알람을 올리세요. 그 시간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을 제일 보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아, 강원도 가기 위한 이렇게 길을 갔다 보면 한계령이 있어요. 한계령 가보셨어요? 9길. 고속도로 말고. 9길로 가면 한계령이 꽤 높습니다. 한계령에서 보면 별이 참 가까워요. 이 책에 보면 그 별 노래가 있거든요. 아직 몇 조로 됐느냐 하면요. 86조로 나옵니다. 86조. 여기 보면, 아, 미쿡말이네, 미쿡말. 네. 여기 보시면, 알프스 1만 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Shall we come round the mountain when she comes? Shall we come round the mountain when she comes? Mm-hmm. 내 제복이 옷이 잘 좋고 이랬거든요. 잉크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만년필은 어느새 뒤에다 잉크 주머니를 매단 거예요. 만년필의 발명은 정말 대단한 발명이었어요.
와, 근데 좀 있으니까 막 땡그랑 공을, 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멍에 날 하나 박아가지고, 지가 뺑글뺑글 돌게 만든. 그래서 알펜이에요. 미쿵말로, 볼펜. 한쿵말로, 알펜. 이게 볼펜이에요. 알펜, 볼펜, 알았지? 그러면은 아니 볼펜 안 진짜 알들었잖아. 레아를 얘기를 하지. 진짜 그 볼펜의 발명품은요. 네. 그 발명품을 이게 타임 캡슐에 넣었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 볼펜이었다. 오. 네. 근데 볼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알이지. 알펜이 알펜. 한국말로 알펜? 미국말로 뭘? 아니 내 말이 틀렸다고. 벤자민 씨, 내 말이 틀렸어요? 한국말로 볼펜으로 알펜. 공이구나. 아, 공이구나. 몰라 있잖아. 그래서 이 꼬꾸랑 은혜 씨가 나랑 비슷한 데가 있어요. 우리 여기 현주 제자가 있는데 현주만 하더라도 저희랑 참 세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끼리끼리. 그러면 이제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웃지를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얘네들이 막 농담을 해요. 그럼 나 이거 너무 심각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쟤네들 저렇게 웃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니네도 웃고, 저네도 웃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와 같이, 이게 조금, 저는 농담도 잘 안 통하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뜨거든. 형광등이야. 한참 생각하지 않아. 근데 우리 은혜 씨가 나랑 많이 닮았어.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미안해. 100명 그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볼펜을 알펜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그런데 정말 이 동그란 알이 돌아가면서 위에 있는 잉크를 계속 보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은 잉크가 다 쓰기 전까지는 한 번도 마르는 적이 없어요. 계속 그 볼이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잉크를 꺼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년필을 능가해서 최고의 발명품이 되었던 물건이 볼펜. 그게 이제 스위스에서 만들었군요. 아, 네. 아닙니다. 그래서 알펜. 아, 예. 그렇구나. 아유, 하여튼, 한수컵떡. 저희 알펜들의 멋진 춤을 잘 춥시다. 그 다음에 뭘 붙였니, 현주야? 헤이. 헤이. 딱. 그 옆에다가. 조. 그렇지. 다 같이. 춥시다. 헤이. 시작. 춥시다. 헤이. 그 밑에 키스를 해요. 쪽! 쪽! 아니, 저렇게 해야 돼. 쪽! 시작! 쪽! 아싸! 달려버려. 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이 닿아요. 딱! 그렇지. 손이 닿아요. 딱! 음이 딱 맞을 거. 한번 볼까요? 1절. 사실, 우리 백명님이 10시쯤 온대요. 부족 가가지고. 고생한다. 받아가시래요. 10시까지 다 있어야 돼요. 출발입니다. 시작!
1950. 이승영 씨 말은 믿어도 돼. 1954. 50이에요. 50이에요? 아, 아니야. 54. 이승영 씨 말은 믿어도 돼. 갑자기 54를 1950? 아, 야, 이걸 잊어버렸다. 과학 선생님. 그렇죠. 백두산은 나 알지? 백두산은 2744. 2744. 선생님이 1954라고 딱 알려줬습니다. 제가 메모해놨습니다. 나 책임져야 되지. 아, 나 그 당시에는 기억이 나네. 일척이 얼마 가지도 다 알려줬습니다. 다 적어. 현지 노트를 보면은 백과사전이에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 적어놔. 궁금하면 여기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완전히 뭐 발성이며 내가 농담한 것까지 다 적었어. 1950년대인데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줬어. 아니 이은경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저렇게 지금까지 믿고 살잖아.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은경 선생님 말을 믿지 마세요. 1950. 왜 그랬지? 그런데 알프스는요, 1만 척이면은 사실 1만 척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아, 그만해라. 백두산 하나가 높아. 하나 틀리니까 지금 다 걱정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실수가 영원히 간다는 게 이거야. 그래서 이은경 선생님 실수가 딱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안 믿잖아. 2017년 44 맞아? 42 아니야? 이러면서. 그건 맞아요. 그런데 알프스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1만 척이 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순진하게 1만 2천 3천 3백 척에 이러면 이제 가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1만 척으로 자르지 않았다 싶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알프스의 1만 척이 하늘 지붕. 알프스 가보신 분? 앞으로 가실 분? 아, 가야죠. 사실 제가 2018년도가 알프스 가는 해예요. 근데 정말 바빠서 못 갔네요. 2015년도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에 한 번씩은 가야죠, 그죠? 내년에 갑시다. 좋아, 좋아. 콜, 콜, 콜. 콜,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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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만들고 가지. 물론 차비는 자기지. 차비는 자기가 내고 숙소로 주고 아, 왜냐면 내년에 또 바쁘구나. 내년에 4월 21일 날은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에서 공연해요.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20년에 갑시다. 20년에요? 아니, 1919년이야, 내년에. 아, 왜냐하면 내년 8월에 스위스를 가려면 지금부터 이제 다 혼자를 잡고 뭐 하는 게 싸요. 비행기 티켓팅도 지금부터 다 싸게 싸게 해가지고 저는 갈 때 그냥 안 가요. 식당까지 다 잡아가지고 거기 뭐 무슨 메뉴까지 다 해가지고 갑니다. 최소한 절약해서. 사모님 오글랑 가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저렴한 숙소 있는 거. 그건 이제 알아서 다 컨택을 해. 알았지? 그래서 잘 됐네. 날씨 때문에 잘 못 가서 오글랑. 근데 그거 저 갔을 때는 대부분 날씨 좋았어. 내가 갔을 때는 안개가 깨가지고 하나도 못 봤어요. 아유 저런 또 가셔야 되겠구먼. 가요. 몽글랑부터 가십시다. 그때까지 계속 가세요. 저기에 한국 사람 남편하고 일본 사람이 같이 하는 사장이 있어요. 그게 알핀노제예요. 알핀노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하늘 지붕 위에서 알펜들의 멋진 춤을 잘 춥시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춤을 췄단 말이죠. 어떻게 춰? 헤이! 2절. 꽃밭에서 들어누워서 낮잠을 잤더니 어이구 남들이 날아와서 나한테 키스를 하더라. 여기 이제 낮이 됐어요. 어떻게 해? 쩍쩍. 3절이 기가 막힌 거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일만 척의 꽃대기에 천막들을 치면은 별들의 초록물에 손이 닿아요. 딱! 진짜 우리가 한 계령만 가도 별이 팍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러고 그러면 이제 옆지기가 그러잖아요. 몇 개 따다 줄까? 그러잖아요. 몇 개 따다 줄까? 이제 목소리가 필요해. 몇 개 따다 줄까? 이러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벤자민 씨 시작. 왜? 집중 좀 하세요. 별을 몇 개 따다 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것처럼 별을. 여보, 별을 몇 개나 받아줄까? 현주 씨 마음에 들어? 안 된대. 승현 씨, 큐. 한번 해봐. 별을 몇 개나 따줄까요? 아, 좋았는데, 좋았는데. 감이 안 와. 감이, 감이. 감이 안 와. 감이 안 온대. 여긴 탈락이야. 아유, 어떡해. 어디, 이시원 선생님 말 해보세요. 여보, 별을 몇 개나 따드릴까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래도 가본 중에 제일 한계점이 좋았는데, 언제가 좋았냐. 추운 겨울. 여름별도 예쁘지만, 아주 추운 겨울 금음날. 찡찡! 얼어붙을 때, 그때 별이 기가 막혀요. 별이 그냥 쏟아져요. 예. 한계령 노래 너무 좋지 않나? 아, 그렇죠. 거기는 다 좋아. 근데 거기는 겨울에 올라갈 수가 있느냐? 예. 그 전날 눈이 왔으면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안 돼요. 한겨울에 올라가서 별 볼 수 있는 날이. 근데 저는 그 날을 꼭 찾아갑니다. 길을 쓰고 찾아갑니다. 별을 1년에 한 3번 정도 안 보면 이게 꿉꿉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네, 꿉꿉해. 별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갈 수 없을 때는 이제 동네에서 보면은 어디서 보느냐. 깜깜한 데를 가셔야 돼요. 가로등이 없는데. 가로등이 있어도 도저히 안 된다면 가리세요. 요렇게 보셔야 돼. 그래야지 별이 잘 보이고요. 요즘 별 잘 보여요. 요즘 뭐 북두칠 정도 보이고 삼각형도 보이고 카시오페아 뭐 큰 거 작은 거 다 보여요. 덴버로키에서 말이야. 그러시구나. 덴버 가시면은 너무 잘 보이죠. 더 위쪽이잖아요. 아유, 오늘 별 보러 갈까요? 비도 오는데. 그럴까? 그리고 여러분들 비 올 때는 또 이 비를 보세요. 비를 안 보시더라고. 빨간 우산, 노란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을 쓰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근데 투명 우산을 쓰세요. 그러면 별이 이게 비가 다 보여요. 저는 몇 번 그러다가 자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은 안 자빠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투명 우산을 쓰면은요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 다 나에게 오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저기 한번 보세요. 투명 우산이 여러 개 있어요. 저거 잘 찢어지거든. 그래서 우리 한 번 수건에 달아줬어요. 쓰라고. 성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를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이렇게 살면 좋겠죠. 이은경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별이에요. 남들이 그럽디다. 뭐 별을 좋아하는 사람 외롭다고. 안 외로운 사람 손 들어봐. 인간 다 외로워요. 벤자민 씨하고 지니 씨하고 싹 붙어 다니지. 외로워. 그러지. 외로워. 외로워. 남이야, 남이야.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편이면 지 편이라고.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절이,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알프스에 올라가는 깜깜한 밤하늘에 별을 본다고 상상을 해보면 기가 막히겠죠. 별이 쏟아져 내립니다. 가십시다. 상절. 먼 옛날에 long ago 많이 들어보신 노래일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자, 가사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즐거웠던 옛날의 노래를 나 언제나 그리워라. 이렇게 불러줬죠. 그죠? 옛날의 노래를 부를 때는 이 노래 아시는 분? 네, 모르시는 분? 몰라. 나도 몰라. 어, 우리 유경양하고 우리 은희양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는 안 나오나 보다. 없어요, 춘희 선생님? 교과서에요. 어. 있어요. 있어요? 옛날 교과서에요. 아, 없었어요. 우리 제니 씨 몰라. 이 교과서가 아니에요. 어, 즐거웠던 옛날에 옛날에 즐거웠던 일나 언제나
요로레이트 요로레이트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로레이트 한 번 할 때는 요들이 한 번 나왔다. 자 요들이 두 번 요로레이트를 두 번 하면 요들이 몇 번 나올까 세어보세요. 아이고 벌써 쉬면 어떡해. 에이 세상에 같이 그렇게 잘하면 어떡해. 세 번 나올 거예요. 요로레이 요로레이 두 번 해다가 중간까지 그죠? 시작. 요로레이트 요로레이트 소파 시작. 요로레이트 요로레이트 시작. 요로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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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해요. 살림도 잘해, 사회활동도 잘해, 요들도 잘해. 못하는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못한다? 거짓말. 아니, 거짓말. 오바는 좀 해. 시작! 자, 벤자민 씨 갑니다. 시작!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냐고. 은혜 씨 약속.
뻘쭘한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그래야 돼요. 근데 승현 씨 안
왜 BMW 이게 메트로가 지나갈 때 하듯이 막 소리 내는 거야. 아셨죠? 이게 자식 올바른 열심히 그렇게서 만들어진 시적입니다. 다 같이 요라리 요라리 리오 리오 지금 연습한 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